철권은 보초 파이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빠르작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차별을 두었으나 당시에는 보초 파이터보다 평가가 좋지 않았죠. 현재는 철권이 보초 파이터를 능가하는 인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권의 원래 제목은 레이브워였으며 초기 디자인도 지금과 사뭇 다릅니다. 남코의 3D 레이싱 게임 리치 레이서에선 일부 차 기종에 레이브워라는 스티커가 붙은 차도 있죠. 마샬로우의 초기 이름은 로우더 드래곤이었습니다. 마샬로우의 OST에선 초기 이름으로 로우더 드래곤이라 외치죠. 그리고 용호의 건과 카이저 너클에서 이름들을 차용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카지아, 레이우롱, 킹, 잭 등이 있습니다. 해야치의 애완동물로 등장하는 쿠마는 인육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인 2대 쿠마가 개그 캐릭터가 되면서 이 살벌한 설정이 사라졌죠. 철거원 미실창의 중간 보스로 후니미츠, 요시미츠의 중간 보스로 갈류가 나오는데 원래 미실창의 중간 보스는 갈류, 요시미츠는 후니미츠와 싸우는 게 맞지만 제작진의 실수로 인해 바뀐 것이죠. 나중에 이상한 스토리를 넣어 대처하였습니다. 카지아의 모티브는 드래곤볼에 나오는 베지터를 가져왔고 의부 동생인 리차오랑은 드래곤볼의 트랭크스를 모티브했습니다. 후니미츠는 철권원에서 남자였습니다. 요시미츠의 데이터로 만든 탓에 체격과 목소리까지 똑같았죠. 2편부터 차별화를 주기 위해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울칼리버와 철권 세계관은 이어져 있습니다. 요시미츠의 선조가 등장하며 헤이아치도 소울칼리버 세계관에 난입한 적이 있었죠. 요시미츠는 매 시리즈마다 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가문의 전통이라는 설정입니다. 소울칼리버 속 요시미츠도 매번 다른 의상을 입죠. 데빌은 철권원 카즈야의 디자인 중 하나로 먼저 등장했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스타 플래티나를 패러디했으며 당시에는 데빌이란 명칭도 없었죠. 팬들의 반응이 좋자 철권2부터 데빌을 정식 캐릭터로 만듭니다. 레이우롱은 성룡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형사라는 설정은 폴리스 스토리에서 따왔으며 무술은 치권에서 따왔죠. 그 외 개그적인 요소들도 성룡의 영화들과 똑같습니다. 카지아와 헤이아치는 국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영토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설정이며 일본 국적이 파기된 것이죠. 국가보단 기업 개념이며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은 타이거 마스크를 오마주에 탄생했고 카톨릭 신부이며 오하원을 설립한다는 설정은 실제 프로레슬러 세르지오를 모티브하였습니다. 여타 나이를 먹는 캐릭터들과 달리 니나와 안나는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냉동 수면을 통해 19년 동안 늙지 않았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건 니나의 아들인 스티브 폭스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보호권은 다양한 철권 캐릭터들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존 캐릭터들을 잡아먹고 기술을 흡수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백두산, 준, 브루스어빈, 왕진네이, 리차오랑이 사망했었지만 팬들의 반발로 인해 이 설정을 폐기해버렸죠. 생체변기 브라이언 퓨리의 모티브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인조인간 레이 베티를 모티브했습니다. 철권을 배경으로 만든 실사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자마 진이 서양인으로 나오고 스토리도 원작과 달라 망작 평가받고 있죠.
놀라운 점은 후속 작품도 만들어졌습니다. 팬들은 실제로 흰 꼬리를 가졌지만 철권3에서는 검은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일본 중국 대사관이 하라다 PD에게 직접 항의했고 그 뒤부턴 색깔이 수정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 캐릭터들의 사소한 것까지 간섭받게 됩니다. 오쿠지는 성룡 주연의 영화 철인 목인방에 등장한 목인을 모티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이 존재한다는 설정이죠. 한국 국적을 가진 화랑은 군대를 탈영한 적이 있습니다. 철권포에 참가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무단 탈영했으며 헌명들이 화랑을 체포하기 위해 해외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체포된 화랑은 영창으로 끌려가지만 백두산의 인맥으로 특별사면돼 병장 제대합니다. 관류는 줄리아 창을 사랑해 고백하지만 줄리아 창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철권 세븐에서 관류가 줄리아 창을 안을 때 반격으로 뺨을 때리면 데미지가 48이나 줄어듭니다. 이것으로 보아 줄리아 창은 관류를 매우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소년으로 등장한 레오 클리제. 하지만 하라다 PD가 사실 여자였다고 말은 해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 논란이 일자 공식적으로 레오의 성별은 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레오를 여자로 보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석유 재벌 파이살이 철권태그2 아케이드 기판과 케이스 세트 200대를 60억에 일시불로 구매했는데 하루 만에 개발비를 벌게 되자 앙코는 보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캐릭터 샤인을 새로 추가시켜줍니다. 한국에 철권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철권뿐 아닌 스트리트 파이터, 키오브 파이터, 워치오 파이터 캐릭터들도 등장하는데 앙코에게 항의를 받자 철권2 캐릭터 라이센스를 공식으로 얻어 연재를 이어갔죠. 하지만 철권3가 발매되자 뜬금없이 타임머신이란 소재를 넣어 철권3 캐릭터들까지 무단 도용합니다. 진파치는 아들인 헤아치에 의해 혼마루에 갇혔지만 죽기 직전 데빌인자가 발동해 50년간 살아있었다는 설정이었는데 하지만 하라다 PD가 진파치는 데빌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해 철권스토리에 설정 오류들이 일어났고 이거 꼬여버렸죠.